이라고 돼 있어. 짜잔, 면허증을 갱신했습니다. 지금 저는 리언몰 2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3층이고요. 3층에 면허 갱신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면허 갱신하는 곳은 식당가를 끼고 있네요. 배가 고픕니다. 파이낸셜 조언이네요. 이곳을 통해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파이낸셜 조언으로 들어오면 각종 은행 서비스를 볼 수 있게 은행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네요, 이곳은.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까맣! 도착! 아, 이곳이다. 파이낸셜 존의 코너 쪽에 가면 이곳에서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촬영 가능한지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머리나. 오호! 오호! 마스크 안 끼면은 면허 못 만드네? 어허 어허. 아, 영어나 큰 에러가 안 돼도 안 되네. 못 만드네. 그렇네. 1번이야? 3000번인데 나? 아, 첫 손님인 것 같다. 좋다. 오늘은 되게 조용하네. 아침이라 그런가? 좋다. 쾌적하다. 이렇게 손님 없는 거 처음 본다. 대기 중입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대기하는 이유는 뭘까? 그렇네요. 지금 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원래 그 제복 같은 거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오늘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걸 보니 아직 출근 전인가? 여기가 8시부터라고 돼 있던데 지금 우리 9시에 왔거든? 지금 9시 넘었지. 기다려야겠네. 캄보디아 타임. 외국의 촬영은 항공사라서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문의를 했거든요. 문의를 했을 때 처음에는 가능하다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는데 결국은 촬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절차, 그 다음에 대금을 지불했는지 간단히 정리해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캄보디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추가로 신규 면허증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만드는 절차는 크게 한국대사관의 번역 공증 업무와 교통국 혹은 이원물2에서의 면허증 발급 신청 업무로 나뉩니다.
구비 서류로는 여권 및 비자, 항공 면허증, 그리고 수수료 4불입니다. 단 관광 비자인 T비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한국 운전면허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분이 한국 면허증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캄보디아 면허증을 취득하려 했는데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유효기간인 1년은 남아있어야 안전하게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사관에 방문하여 영사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재외국민 등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대사관의 민원실에 설치된 운전면허 번역기 컴퓨터를 이용해 면허증을 번역합니다. 예시가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조작하기도 쉽습니다. 단, 오탈자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번역한 운전면허증을 대사관에서 번역공증 처리합니다. 이때 수수료 4불을 내게 됩니다. 이 서류로는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운전면허 번역문 1부, 여권사진 규격 사진 3장, 단, 이온몰2에서 발급할 때는 자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거주지 확인서, 그리고 유효한 여권 및 체류비자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비자인 T비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수수료는 면허 제작 수수료 10만 리엘, 약 25불, 적성검사 1만 리엘, 약 2.5불, 면허 신청 비용 9만 리엘, 약 22.5불입니다. 총 20만 리엘이 들고 달러로 환산하면 50불가량 됩니다. 다음은 절차입니다.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캄보디아 교통국이나 이온몰2를 방문하여 앞서 소개드렸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식 면허증은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면허증 갱신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갱신 절차에 따라 재발급이 가능하나 갱신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대사관 방문 후 운전면허 번역 공증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까맣! 좌판이 없어서 헷갈려. 지하로 가면 안 되지? 지하로 가야 되네. 오늘 직진인데? 지하로 가시네.